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한 소니입니다. 저희 반에는 TTS 서버, 레인보우식 시즈, 네, 고독한 늑대, 테러리스트 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, 그 전에 옵션 들어가서 매치메이킹 설정 한번 해볼게요. 매치메이킹 설정 들어가시면은 맵 설정에, 그니까 뭐, 기본 맵다 있지만, 해안선까지, 태양파크라는 새로운 맵이 나온다고 하네요. 이게 아마 홍콩 대원이 나오면은, 나오는 맵인 것 같은데, 다음에 있을.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켜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. 실전 난이도고요. 이번엔 별장으로 되네. 되게 특이하네요. 그냥 밑에 있는 테마파크만 켜놓으면은, 그러니까 맵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GSG9의 양두 찐빵이 패치되었다고 하죠. 그런 의미로 네, 블리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격 들고. 네. 들어가기 쉬운 후반 쪽으로. 네. 딱히 뭐, 그러니까 첫 번째 초반에 아이콘 그 표시를 할 때만 바뀌었고 나머지 뭐두 번째 스파이스만 눌러가지고 장비 확인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바뀐 게 없네요. 딱히 네.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G키를 눌러가지고 6번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뭐 찐빵이 축소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두 찐빵에 쏴도 히트박스로 취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해서. 와, 15만? 뭐 계단이 15 맛이야. 번쩍번쩍 하는 게몇 개나 있어. 이쪽으로 나보다. 더 이상 볼일 없죠, 여기는. 딱히 뭐 달라졌다라는 건 체감 못 하겠고. 밑에 내려가서. 아, 성능 제대로 맞았네. 와우, 피바. 8명 남았는데 이렇게 죽을 순 없음. 저기 한명 있네요. 웬만하면 지하는 다돈거 같죠? 이제 남은 적은 2층. 캬. 와우. 큰일 날 뻔.
오 죽겠다 야. 한번 죽어가지고 맞는 거를 한번 봤어야 되는데, 근데 딱히 쟤는 또 샷건이어가지고. 블리츠가 그러니까 맞지를 않으려면은 방패를 좀 더 키우거나 해야 돼요. 근데 애초에니까. 근데 머리 일단 히트박스가 수정된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상향인 건 맞는데, 일단은 네 이렇게도 바뀌네요. 원래는 그냥 밑에 스파이스 바만 누르면은 다시 재시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이런 것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네요. 일단은 나가고. 딱히 근데 솔직히 하면은 일단 몇 개 대원들을 다 플레이를 해야지만 그니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가 좀 바뀌었고 뭐가 바뀌지 않았는지. 일단 제가 겉으로 들은 것만으로는 GSG9의 헤드셋 헤드기어 정도가 여기 두찐빵 정도가 머리 헤드샷이랑은 별개로 움직인다고 들었는데, 이건 직접 실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가지고 딱히 뭐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.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히 뭐 얻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